안녕하세요. 야매롭게 수리하는 야매카닉입니다. 2012년식 현대 소나타 후방 추돌 사고 수리했습니다. 이 차를 수리하면서 야매카닉이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어서 2차 수리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리할 당시에는 유튜브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영상으로 남기진 못했어요. 대신 사진과 잘 정리된 애니메이션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한국에는 잘 없는 도로 체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이 장소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미국 땅이 넓은 건 모두들 아실 테죠. 도로 기준도 널찜널찍합니다. 주차장 규격도 넓고 차선도 한국보다 훨씬 넓어요. 그리고 한국에 중앙분리대가 있다면 미국에는 미디언이 있어요. 미디언이 있음으로써 야간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중앙선 침범을 방지해주죠. 좌회전을 위해서 미디언이 끊어져 있는 부분을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은색 소나타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검정색 어쿠드 차량이 오른쪽 후방을 들이받았죠. 경찰을 불러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을 했어요. 어쿠드 차량의 진술로는 소나타 차량이 차선에 진입을 해서 이미 앞으로 가고 없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수리 견적은 400만원이 나왔네요. 저속에서 이렇게 후방 추돌이 일어나면 원래는 범퍼만 조금 찌그러지고 크게 안 부서져요. 그런데 이렇게 파손이 큰 이유는 자동차 뼈대 역할을 하는 크로스빔 또는 에너지 옵서버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실제 사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충돌은 하필 여기를 피해서 약한 부분으로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과 얇은 철판 부분이 다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지 왜 직접 수리를 했냐? 미국은 자차 보험이 선택사항이고 대인 대물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돼요. 소나타 차주는 자동차의 시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자차를 들지 않았어요. 어쿠드 차주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불법으로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는 어쿠드 차주의 100% 과실이라 보상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 소나타에 자차로 했어야 되는데 자차도 가입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수리비 4,000불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모두 부담을 하게 되었어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했어야 했는데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고 자동차는 폐차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폐차 가격으로 인수를 해왔어요. 수리할 곳을 살펴보니 타이어와 머플러는 다행히 데미지가 없었어요. 찌그러진 부분은 망치로 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범퍼와 라이트는 새 걸로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인수한 차를 가지고 와서 범퍼와 라이트를 뜯어내고 트렁크 내장재도 뜯어내고 뮬리르로 밤새도록 때렸어요. 뮬리르 덕분인지 어느 정도 펴졌네요. 중고 범퍼를 구하려고 폐차장을 알아봤는데 2012년식 소나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부품을 찾아봤어요. 범퍼는 페인트가 안 된 상태로만 팔더라고요. 차종 색깔별로 재고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페인트 안 된 플라스틱 부품만 구매를 했어요. 범퍼에 페인트가 안 돼서 온다 그러니까 스프레이 페인트도 샀어요. 얼마나 사야 될지 몰라서 일단 네 세트를 샀어요. 후미등은 정품으로는 150불, 한국돈으로 15만원 정도 하는데 대만째로 사다 보니까 5만원 정도 선에서 새 거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택배가 오는 동안 운행을 할 수 있을지 교통법규를 찾아봤어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브레이크 등으로 노란불이 들어오면 뒷차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빨간 테이프로 야매롭게 붙여줬어요. 그 와중에 택배가 도착을 했네요. 자동차에 적힌 페인트 색과 같은 코드로 잘 맞게 도착을 했어요. 사진은 없는데 범퍼에 페인트를 칠해주고 잘 말려줬어요. 찌그러진 부분은 바디샵에 맡기면 용접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야매카닉답지 않죠. 그래서 야매롭게 사포질을 하고 퍼티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해줬어요. 범퍼를 달려고 했는데 찌그러진 부분과 새로 산 범퍼가 이빨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매롭게 구멍을 내고 철사로 바느질을 해줬어요. 라이트를 장착하고 트렁크 내장재를 다시 입혀줬어요. 총 얼마 들었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범퍼 95불, 페인트 200불, 후미등 50불, 퍼티 3불, 총 350불가량 들였네요. 하나로는 40만원 정도 되겠어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폐차를 살린 것 치고는 만족스러워요. 세차까지 해주니 수명 연장의 꿈을 이뤘네요. 그럼 비교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See ya.